후치민 온누리교회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청년부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다같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평소시와는 다른 조건에서 다른 환경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살아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평상시와는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침례원일교회 예배 나오신 아니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이지만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그 주주가 시작되던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아멘. 아,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망각의 은사가 있는 줄 믿고 다시 했던 예화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 바보라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지금은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그렇게 화가 나거나 속상하지 않는데 그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바보라는 이야기에 화가 나고 속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바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친구가 잘 아는 형에게 바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이 그 바보란 이야기를 듣더니 씩 웃으면서 바다의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바보라는 뜻이 멍청하다, 모자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귀한 단어, 바다의 보배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바다의 보배라고 말했던 형이 자기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천재라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 형이야말로 진짜 성경적으로 사는 형이구나. 천재. 아, 그런데 그 다음 해석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천하의 재수 없는 놈. 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간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저절로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용한 무당이 써준 부적처럼 그 부적만 있으면 어려움이 피해가고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상황과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삶과 시간과 환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청년들을 몇 그룹 만났습니다. 청년들을 만났을 때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참 덤덤하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제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저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아, 실질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을 하는 청년들은 월세를 내기도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주의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뜻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저에게 부족했던 것들, 저에게 없던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원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요,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사두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청년 여러분, 여기서 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는 누가 굴려줄까? 예수님의 무덤은요, 여인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커다란 돌덩이가 그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무덤 입구를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향품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품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향품을 진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돌덩이가 가로막고 있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향품을 사두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전히 알아야지만,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보여야지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합니다. 완전한 길이 보여야지, 완벽한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 속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인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완벽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여인들은요,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수많은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 예배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우리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돌덩이가 우리의 삶의 장애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로마의 군병 그리고 돌덩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이 어렵다 무역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들리는 소식과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당장 들어오지 않는 월급 당장 들어오지 않는 수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매일 함께 모여서 순예배 드리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순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많은 장애물들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시간, 우리의 만남, 우리의 시간, 우리의 주어진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만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각자의 나름대로 향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향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향품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배를 구경하던 사람이었다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던 사람이었다면 그냥 예배를 보던 사람이었다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체자로 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향품을 준비하십시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더 이상 나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향품을 잘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향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큐티라는 향품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자가발전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냥 그곳에 코드를 꽂고 그냥 그들이 흘려보내주는 것들을 받고만 돌아갔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가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읽고 목사가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라는 향품이 여러분의 삶에 준비되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코드를 뽑고 충전받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내 하나님, 내 말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렸을 때 기도하자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스스로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가로막혀 있어요.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지루함 속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향품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루해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루할 수 있는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인터넷도 없어야 돼요. 너무 잔인한 소리죠. 인터넷까지 없다면 우리가 진짜 지루해서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펼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 내가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기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참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요, 우리의 재정의 흐름을요, 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재정이 어느 곳에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과하게 잘못되게 지출되고 있었던 재정들이 있다면요, 그 재정의 흐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사업의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아름다운 도구로서, 아름다운 통로로서 쓸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나를 가다듬고, 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목사이지만요,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약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향품을 준비하십시오. 여인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향품을 사두었다라는 것이죠. 장애물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상황 광경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향품들을 잘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십시오. 영적인 자가 발전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나를 갈고, 나를 닦고,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르고요,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향품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평범한 기회를 붙잡아서 그것을 특별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내 삶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어떻게? 각자의 향품을 준비함으로. 그것이 굉장히 일상이고, 그것이 평범해 보이고, 그것이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위대한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삶에 나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이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끝이라면요,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 향품을 열심히 준비했어도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품을 열심히 준비한 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여인들은요, 사실은요, 무덤에 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누구를 보러 온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누워계시는 시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에서 끝나버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마치 이 여인들이요 무덤에 시체로 누워계시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으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놀랐지만요 놀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시체였던 예수님, 근데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이었던 그 무덤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도요 아마 비겁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비겁자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요 빌라도는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비겁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형을 처하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요. 그 여인들은요. 그 피멍들고 찢겨진 시체를 닦으며 평생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절망하여 주저앉을 수 있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요 어떻습니까? 비겁자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요 아, 이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맞을까? 고민하며 찜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빌라도는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살인자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누명을 씌워서 저 십자가에 매달았던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실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로 끝날 뻔했던 그들의 인생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멍들고 찢겨진 시체를 닦으면서 매번 그 예수님만을 그리워하고 슬퍼했던 여인들의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는데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요, 뛰쳐나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어렵지만 청년들의 삶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다 잘 지내고 있겠지. 저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통하여서요, 많은 시간들이 좀 주어졌었거든요. 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요, 참 부끄럽지만 제가 되게 기계치예요. 잘할 줄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컴퓨터도 좀 공부해보고 있고요, 영상도 좀 만져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 올려드리고 있는 큐티 카드도요, 그 말씀 카드도요, 안 만들어보던 것들을 한번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이제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간, 하지만 여러분, 다 알아야지만, 다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완벽한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도 여인들처럼 향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향품을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향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각자의 향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나는지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다 보이지 않지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우리 청년들이 다 보이진 않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향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빈 무덤을 바라보며 사셨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가 다시 사셨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관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놀라우신 능력이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각자의 향품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무덤 속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열방 가운데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차세대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나가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